잡곡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조선무상 신식요리제법, 임원십육지, 고사신서, 해동농서 등 다섯 가지 문헌에 여섯 가지 기록이 나와 있고요. 우선 잡곡주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매조, 차조, 찰수수, 찰기장, 매기장 등의 잡곡 중한 가지 종류나 혹은 섞은 것한 마를 찢는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쌀을 섞더라도 반드시 가루를 내어 빚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1차 덧술 빚기, 2차 덧술 빚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항아리 주자가 필요합니다. 조선무상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53페이지 원문입니다. 잡곡 중에 어느 것이든 한 가지나 혹은 서로 섞인 것한 마를 장말하여 물두 병판을 끓여서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밑은 잡곡 중에 맵쌀 등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 추가적인 팁은 비록 잡곡이라도 반드시 가루 내어 빚는 것이 좋다. 잡곡이라 하는 것은 모두 다찰 것이다. 찰 것으로 위만 넘는 것이고 밑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밑은 잡곡 중에 맵쌀 등으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톱과 주조가 필요하고요. 임원십육지 서유구 1835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1차, 밑술 2차, 덧술 빚기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아리 주자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운 1771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비록 잡곡에 작은 알갱이라도 반드시 가루를 내어 빚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글자가 작기 때문에 태블릿 등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술, 또 덧술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 술주자가 필요하고요. 고사신서 두 번째 잡곡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7일이면 술을 술주자에 올려 거른다. 덧술이 반쯤 익은 다음 찹쌀이나 기장쌀 세네 대를 가루로 만들어 죽을 수어 덧넣어 빚으면 맛이 더욱 매고 독하다. 잡곡을 섞더라도 반드시 가루로 만들어 빚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해동농서 서호수 18세기 말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기법입니다. 미슬 더스 쭉 나와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자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임원16지, 농정회유, 고사신서 등 4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자술, 조선왕조실록 저자 미상이고 15에서 19세기 송차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창성이 진원 물목을 써서 보이니 손에 사 8명, 가물을 할줄 아는 작은 계집아이 5명, 첨식을 만들 줄 아는 큰 계집아이 20명, 소주 10병, 자술 15병, 황주 15병, 이화주 15병, 석 등잔 10개, 대구 50마리, 조문 6연, 농악골 10연, 새끼 악골 10연, 악골 10연, 농 황웅 30연, 새끼 황웅 30연, 나 황웅 40연, 잣 50석과 여러가지 해체, 헤어, 어회 등이었다. 이렇게 해서 잣술에 대한, 송자주에 대한 언급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고 1835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향음과 같다. 잣두 대를 껍질을 제거하여 누룩가루 한 말과 함께 곱게 빻아 밑술에서 고수를 빚는다. 문견방에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잣두 대를 껍질을 제거하고 누룩가루 한 말과 함께 곱게 빻는다. 2. 밑술에서 고수를 빚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이고요. 여긴 백자주법으로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장착에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에서 10일 후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고사신서 서명후 1771년 백자주로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백리 10마리 찹쌀 한 마를 여러 번 씻어 밥을 찐다. 2. 찐 밥에 뜨거운 물 15병을 부어 고로 섞는다. 3. 물이 찐 밥에 다 젖어들면 대자리 위에 펴서 한동안 식힌다. 4. 자달 두 마를 누룩가루 한 말과 같이 섞어서 곱게 빻는다. 5. 밑술에 넣고 고로 섞어서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잣잎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구요. 백엽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이구요. 번역문입니다.
번향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동쪽으로 뻗어 있는 잣나무 잎을 삶은 즙에 누룩과 쌀밥을 같이 넣고 술을 빚는다. 풍한 스푼의 사기로 관절이 저리고 마비되어 통증이 오는 것을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동쪽으로 뻗어 있는 잣나무 잎을 삶아 즙을 낸다. 2. 1에 누룩과 쌀밥을 같이 넣고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잣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주방문, 주찬, 수은잣방, 산림경제, 박해통구 등 다섯 가지 문헌의 여섯 개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잣주, 역주방문, 저자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 백자주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잣두 마리를 누룩가루 한 마리에 서로 섞어 으스러지게 찢는다. 2. 향원조 밑술에 이를 섞어 넣고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은잣방 김이호 1500년대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술이 맑아지면 술주자에 올려 걸러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 항아리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잣주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쌀한 마리를 빚으려면 잣한 대를 진흙처럼 으깬다. 방문주로 밑술을 섞어 술을 빚는다. 마시면 사람 몸에 이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산림경제의 잣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 법은 밑술 혹은 누룩가루를 섞어서 빚은 듯하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되어 있고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박해통구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사람의 100가지 병을 제거해 준다. 대단한 술입니다. 잣주. 조리법 1. 잣을 물에 하룻밤 담근다. 2. 잣을 깨끗이 씻어 맷돌에 곱게 갈아 넣는다. 3. 물 20ml를
10ml, 18ml 물 20리터를 18리터가 될 정도로 끓인 후 잣즙을 걸러 직공을 제거한다. 4. 백미를 깨끗이 씻어 가루낸다. 5. 앞에서 걸러낸 잔물을 끓여 맵쌀가루가 섞는다. 6. 항아리에 넣어 술을 빚어 10일 후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